됐는데 느낌이 아니었어. 아 느낌이 돌에 안 붙. 나도 어쩐지 돌이 붙어 있더라 계속. 어디로 갈까? 이렇게 아마 그럼 네. 제가 이렇게 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안 돼. 오! 누나! 이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런 거니? 잠깐만. 이러면 누나! 예, 네, 괜찮아요. 네덜란드 괜찮아? 여기 봐. 몰라 그래. 내가? 아니야. 나 괜찮은데? 깃털처럼 가볍잖아요. 한복이 무거운 거지. 이렇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와,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외롭다고 집에서 방콕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제가 크리스마스를 더욱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마술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 조선 최고의 마술사 한이의 마술 비법 하나 공개되는 건가요? 예,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마술입니다. 아, 그거 알아요. 바로 조선 마술사 예매하기. 제가 역시 청명이를 옆에 둔 보람이 있었네요. 여러분, 외롭다고 혼자 쓸쓸히 집에 계시지 마시고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극장으로 가셔서 조선 마술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극장에서 조선 마술사와 함께하는 황홀한 마술의 시간 기대하고 있을게요.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